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예.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아, 네. 전 어음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. 예. 뭐 클럽에 뭐 임원이라든지 뭐 실무 맡은 적이 있습니까? 아니요. 저는 그냥 회원이에요. 회원이시고. 네. 예.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된 거는 얼마나 됐으세요? 배드민턴 시작한 거는 1년? 1년. 네, 1년 정도 됐어요. 재미있어요? 요즘 되게 재밌게 치고 있어요. 배드민턴을 해보시니까 배드민턴에 어떤 점이 좋으세요? 배드민턴은 제가 원래 그전에는 요가나 이제 그런 좀 정적인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요. 배드민턴은 이제 끝이 계속 집중해야 되고 또 굉장히 경쟁적이면서 또 파트너랑 또 마음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배드민턴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. 그 배드민턴은 뭐 시작하게 된뭐 동기라든지 사연이 있나요? 원래는 배드민턴을 잘 몰랐어요. 아예 잘 모르고 그랬는데, 이제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,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는데,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배드민턴의 그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배드민턴의 매력은, 일단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막 지고 있다가도, 역전하고 파트너랑, 그러니까. 네, 파트너랑 또 이렇게 화이팅해서 다시 또 역전을 하기도 하고, 또 이길 줄 알고 자만하는 순간 또막 따라잡히기도 하고, 이제 그런, 면이 사람을 끝까지 집중하게 하고,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.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그러시네. 배드민턴을 하면서 배드민턴 참 좋은데 이것만은 좀안 좋다. 에러점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 제가 부족한 점이 가장, 스스로에게 가장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올해 이제 어음클럽에서 너무 재밌게 운동해서 승급도 하고, 이제 좋은 일도 많았고 한데, 이제 사실은 또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, 이제 볼 때마다, 앞으로 나는 또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, 또,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, 이제 또 체력이나 여러 가지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게 에러점이 가장 큰것 같아요. 배드민턴은 정말 그 정직한 운동이에요. 한 만큼 나와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덩치가 크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, 너무 작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, 이거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배드민턴인 것 같아요. 배드민턴을, 하면서 본인이, 이거는 내가 정말로 얻은 것 같다. 뭐, 그렇게 배드민턴을 가지고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원래 제가 운동신경이 워낙에 없는 편이라서, 좀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운동이 없었어요. 없었는데, 이제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, 그래도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, 운동에서 노력하고 나아지는 법? 이제 실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향상되는 법을 스스로 좀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게 좋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고기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걸 배우셨네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배드민턴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올해에 승급을 한게 가장 좀 기억에 남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씩 대회를 나갔었는데, 이제 완전 처음에는 가서 맨날 지기만 하다가, 이제 최근에 좀 우승도 좀 하고, 이제 그런 경험들이,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성급하는 게 제일 그렇죠. 모두의 목표죠. 클럽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이런 부분은 클럽에 조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
사실 뭐 지금 클럽이 워낙에 좋아서 이제 연령대도 다양하고 네. 또 그 안에서 다들 잘 지내고 해서 너무 좋은데 글쎄요 클럽에 대한 에러점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러시고 네 저는 항상 너무 즐겁게 운영하고 있어요. 만족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즐겁고 이제 임원분들 항상 너무 수고해 주시고 또 어른분들도 이제 그런 또 항상 저희 배려해 주시면서 재밌게 운동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정말 그 이제 앞으로도 또 성장하시고 뭐 선급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 내년에 목표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수비가 잘 안 돼서 수비를 좀 더 잘하고 싶고요. 그리고 좀 더 그냥 뭐 거시적인 목표는 뭐 한 번 더 승급을 하면 좋겠다. 근데 이제 내년에 승급수예요? 저 이제 D조요. D조. 이제 D조가 됐어요. 네. 유승구가 이제 E조가 초심자죠. 네. 그리고 항승급 하셨고. 하나는, 네. 아직 계단이 많다. 그죠? 많아요. 그래서 내년에 승급하면 좋은데 못해도 뭐 그냥 실력이 전반적으로 느는 게 목표예요. 이제 배드민턴 말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 또 계획이 있다면. 배드민턴 말고 내년에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좀 아팠었어요.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사실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. 예. 고맙습니다. 내년에는 정말 건강하시고 즐거운 민턴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